숨막히는 미국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금 공연 마무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연 전날에 공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난관을 딛고 일어서는 눈물겨운 공연 실황 대공개. 이번엔 미국 정복이다. 그래야죠. 파이팅! 치워! 원더걸스의 활약, 웰컴 투 원더랜드에서 확인하세요. 2007년 초, 첫 싱글 앨범 아이러니로 가요계에 첫발을 디딘 원더걸스. 원더걸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그 문제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일까요?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네. 저희가. 대학교 오빠 언니들도 있는데 한마디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빠 언니들한테 네 요즘에 축제 시즌이어서 굉장히 많이 축제를 하잖아요. 원더걸스가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력 가치 가능성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나이도 어리고 또 저희가 다섯 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네요. 2008년 텔미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원더걸스. 365일 매일 데이트하고 싶은 그녀들이죠. 원더걸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데이트 1주년. 와우. 화장을 갔는데 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화이트 초콜릿을 꼽자면 어떤 멤버가 좀? 저? 야. 말해주려고 했는데요. 요새 사실 좀 당셔졌어요. 그럼 나 반대쪽으로 그럼 너랑 나랑. 머리가 감귤이에요, 오늘. 이거를 예쁘게 드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사실적으로. 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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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여성그룹으로는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원더걸스.
3시간이 걸친 원더걸스 첫 단독 콘서트가 무사히 끝났다.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내려오는 원더걸스. 그 후로도 그녀들은 오랜 시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수년의 혹독한 연습 기간을 거쳐 2년 전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가수가 된 소녀들.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던 여러 난관을 이겨내며 어린 나이에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도전하는 그녀들의 열정은 생애 첫 단독 콘서트에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공 뒤에는 항상 가족처럼 지켜봐준 JYP 식구들과 멋진 공연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주었던 스태프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끈끈한 우정으로 뭉쳤던 그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항상 카리스마를 유지하지만 무대방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여린 소녀였던 원더걸스. 이제 이들은 태국 공연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녀들은 앞으로 남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